오늘은 이 건강식에 대하여 뉴 스타트 식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병을 낫는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을 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식은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뭐에 불과해요? 기본 여건에 불과합니다.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유전자를 켜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생명, 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 생명에 대한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막 방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초점을 딱 맞추고, 이것은 음식은 기본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식에 뭔가를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식생활을 하다 보면 나쁜 음식이 막 땡기고 그래서 막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기의 존재를 모르면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뉴 스타트를 내가 다 허물어버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인 음식에서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오늘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한우집 한번 가서 먹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나는 끝났어. 너는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너 같은 거는 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음식 한번 잘못 먹은 걸 가지고 막 물을 뜯으면서 절망시켜요.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한번 먹고 싶어지게 한 거예요. 악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잠깐 오늘은 졌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는 정말 유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낫는 것이지, 음식 자체 그 한두 번 잘못 먹은 거 가지고 온 여러분이 시작한 뉴 스타트가 좌지우지된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음식 얘기는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한 4시간, 5시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뭐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핵심이 된 부분만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자세한 부분, 영양학적, 무슨 과학적, 이런 부분의 얘기는 책에 다 있습니다. 제 2부, 2권, DNA 2권에 아주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음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몸의 좋은 거는, 사실 몸의 제일 좋은 거는 생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몸에 좋은 거 그러면 당장 음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 좋은 거는 그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은 비싼 거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구하기 힘든 거다. 그리고 흔해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귀한 거다.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런 걸 잡수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불안합니다. 이것만 먹었을 때까?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또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쯤은 이렇게 물으면, 아직도 그 생기, 생명에 대한, 생명이란 게 이건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에너지, 곧 영적 에너지. 이거에 대한 이걸 확 잡지 못하신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야, 역시 생기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건강을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게,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음식 종류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음식마다 다 그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래서 음식 자체를 비교해서 어느 게 제일 좋냐.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짓이고, 어떤 음식이 제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가장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것은 무엇인가? 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뭐예요? 길을 막는 악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이제 기가 막히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막혔을 때 많은 현상이 우리, 나쁜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암에 걸릴 줄 알았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질될 줄도 알았다. 뭐 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라고 했는데 그런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그 조처를 그 해결책을 다 마련해서 유전자에 어떻게 다 입력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병 걸릴 줄을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이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당뇨병 배웠을 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들어오고 당이 들어옵니다. 당이에요.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스파크가 오면 이 당이 타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스파크를 모르니까 안 그려놓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타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이 부산물이 생겨요. 이런.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근데 이 활성산소는 지금은 이 활성산소가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 걸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미토콘드리아 생산돼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머물러요. 머물면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파괴시키고 세포막도 파괴시키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끄고 변질시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사실상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이렇게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세포가 터져버려. 그 세포 죽어버려요. 그 세포가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여요. 그럼 세포를 빨리빨리 죽인다는 것은 무슨 현상을 빨리 오게 만든다? 노화 현상이죠. 노화 현상.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자꾸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줄여요. 자,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죽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그리고 당을 충분히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당을 태울 수 없고, 그래서 당뇨병에 잘 걸리게 돼. 뭐가 들어와서? 활성산소가 들어와.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비롯한 모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 안에서 맨날 생산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 놨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이 생산이 될 때마다 간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S, 이 노란색 SOD이라는 물질을 간에서 생산합니다. 그 간세포를 들여다보면 이 노란색 물질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SOD는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켜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물과 산소라는 물이나 산소나 다 우리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철저히 나쁜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빨리 늙고 병 잘 들고, 왜? 활성산소를 분해하지 못하기,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잘 생산이, 이 SOD,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병 걸리기가 쉽고 빨리 노화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활성산소가,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지, 생기가 없는 사람, 기가 막힌 사람, 맨날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새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왜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얘기를 해도 모르는데, 모르는 걸 제가 왜 물어볼까요? 아시겠죠? 생기예요, 하여튼. 가장 좋아.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병 걸릴 일도 뭐예요? 없죠. 왜? SOD가 잘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야말로 만병을 일으키는, 그렇죠. 유전자 손상시키고 변질시키죠. 그래서 병 걸리게 하죠. 세포막을 공개해서 세포를 빨리 죽게 해서 노화를 빨리 촉진시키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가지고, 예. 그러면 당을 잘 못해서 당뇨도 걸리게 하고, 예, 기운도 없고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특히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주 낙천적이래. 이 낙천적인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려도 잘 악화가 되지 않습니다. 막 처먹어도요. 예. 근데 맨날 걱정하고 이러면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 활성산소가 남아 돌아가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 파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놓으면 기운은 기운대로 없어지고 운동도 뭐예요? 못하고 당도 못 태우니까 당뇨는 계속 악화된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음식에 목을 매달지를 뭐요? 마라. 여기 오신 분 중에 당뇨 걸려서 오신 분이 있는데, 예. 네. 뭐, 처먹을 거 다 처먹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이제, 낙천적으로 당뇨, 뭐, 혈당 좀 올라가도, 에이, 냅둬라, 이제, 그런 면은 참 좋은 면인데, 이제 막 긴장하고, 막, 뭐, 소소하게, 막, 하나하나 뭐, 따지지 않고, 그런 건 참 좋았는데, 낙천적이고. 그런데,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을.
운동을 좀 신나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막 우리가 어떤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질 중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 있다면 뭔가?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제일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라는 것을 결정하려면 이 활성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만병을 일으키는 그런 가장 해로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물질이라면, 물론 생기를 받아서 SOD를 켜주면, 그러니까 이 SOD가 정말 중요한 물질이야. 왜? 이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만 받으면 이 SOD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그냥 해독해버리는데, 이제 간세포에서 SOD가 AOD를 생산 못할 경우가 있다. 왜 생산 못해요? 아, 이제 좀 이제 그럴 경우를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변질시켜서 파괴하고 세포막을 변질시켜서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파괴하는 이런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 산소라는 것은 산화시켜서 만나는 다른 물질을,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키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런 산소가 접촉하는 다른 물질을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시킨다.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이 강철을 만나도 강철을 변질시켜. 그래서 강철을 뭘로 변질시켜요? 녹으로. 예, 강철이 녹이 되면 그냥 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철 뭐 무기 뭐 이런 건 자꾸 뭘로 닦아야 돼? 기름으로 닦아야 돼. 기름칠 자꾸 닦아야 돼. 왜? 강철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접촉을 못 하도록. 그래서 이제 물이 묻으면 이건 치명적이요. 그렇죠. 왜? 왜 물이 묻으면 강철은 치명적이요? 물에 산소가 잘 녹아요.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 산소가 기체로서 접촉하는 것보다 물에 녹아서 접촉하면 아주 그냥 녹이 금방 쓸어버리죠. 그래서 그 녹을 뭐라고 불러요? 강철은 철이죠. 산화철. 아이고 똑똑다. 산화철이라. 하여튼 강의를 집에서 엄청 들은 것 같아요. 산화철이라. 산화된 강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다 녹슬어 버려. 그래서 변질돼 버려. 세포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생산이 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화를 방지시키도록 SOD를 생산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산화를 방지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 기가 막혔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힐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 악령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나를 기가 막히게는 못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나한테 사기를 친다든가, 나를 배신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나도 기가 막혀서 이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는 우리는 큰일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상한다 하면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니까 활성산소가 자꾸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병을 더 악화시키고, 병 안 걸린 사람 병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죠? 하여튼 활성산소는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화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인간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SOD가 생산이 안 될지라도 다른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항산화 물질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 왜? 사실상 우리 건강을 보호해주는,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유전자도 산화 작용에 방지해주고, 이런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도 방어해주고 세포막도 방어해주는 이런 귀중한 그 산화 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만들어놔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섭취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항산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도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항산화 물질 생각을 안 해도 먹었다 하면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게 되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 그 참 희한하대요. 그런데, 그러면, 개 풀 먹는 거 봤습니까? 우리 사랑이도, 사랑이 풀 잘 먹어요. 끌고 나가면 저 위에 성모상장 거기에 그 어떤 잎살 그거 한참 뜯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좋은 잎사귀만 따서 탁 주면 그거 한 5분 먹어요. 그 역시 뉴스타트 개 뭔가 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산화 방지 물질을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자체로서도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뭐냐? 그게 바로 비타민 C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암 환자들한테 무슨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비타민 C란 것은 이게 그러니까 자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질일수록 산화방지 물질보다 더 중요한 물질은 없어요. 물질로 치면 에너지로 치면 뭐요?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물질 차원에서는 산화방지 물질이 최고인데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귀하게 해놨을까요?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까요? 비싸게 해놨을까요? 예, 네, 뭐 흔해 빠져가지고 먹었다 하면 그거 먹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비타민 C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 건강식을 시작하신 후로부터는 비타민C는 모든, 비타민C는 어떤 특정한 음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한테 물으면 비타민C는 어디에 많죠? 그러면 귤, 그래. 제일, 그것도 제주 감귤이래. 그러면 제주 감귤 비싸요. 옛날에 비쌌다고. 그럼 귤에만 있어요. 그러면 귤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비타민 C는 개개도 필요하고 모든 세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왜? 모든 동물들의 몸속에서는 뭐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활성산소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산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뭐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세요? 산이 전부 비타민C 덩어리야. 산에 온갖 식물이 많잖아요. 어떤 종류의 식물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뭐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다. 그럼 소나무 잎사귀 비타민 C 꽉 찼어. 그리고 소나무 껍질 솔 뭐 솔방울에 있는 뭐 씨 그다음에 뿌리 뭐 식물을, 한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는 비타민C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왜?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활성산소 중에,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일수록 쎄 빌리게 해놨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 댕기는 사람들까지도 뭐야.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그거 아주 귀하대. 그래가지고 뭐 귀하고 비싸야만 좋은 거라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좋은 거 못 먹게 해놓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캐싸면서 실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누구든지 먹도록 비타민 C 같이 공짜로 섭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짜예요. 그 공짜가 뭐예요?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을 은혜라. 무조건 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산화방지물질, 항산화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누구든지,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먹도록 해놨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뭐 고용량으로 뭐 주사를 맞아요. 그건 참. 그래가지고 한때, 여러분, 한, 그게 한 20년 넘었죠. 대한민국의 비타민 C 바람이 뭐요? 막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 바람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 또 다시 비타민 C가 또 살아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유행을 하다가 뚝 그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01년, 네, 20년 전이네요. 비타민 C가 뭐예요? 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암이 유발될 수 있냐면 너무 과량 들어갔을 때, 필요 없는 걸, 네. 이런 식으로 음식 속으로 음식에서 섭취를 하면, 네. 음식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필요한 양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사를 막 주고 막 드립다 알약으로 해서 막 먹고 막 그러면 이게 막 강제로 많은 양이 필요 없어도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것은 뉴스타트의 무슨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절제. 모든 것을 필요한 양만큼만 받아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거는 좋은 거니까 많이 섭취해도 돼.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기사가 등장하자 비타민 C 바람은 싹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암 환자가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대학병원에서 안 해주는 치료를, 누군가가 뭐 한다. 그거는, 그게 진짜 옳은 치료면, 효과가 있는 치료라면, 어디에서도 해요. 대학병원에서도 해요. 대학병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면으로 그게 옳지, 효과가 뭐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런 방법을 내가 고안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엉터리 치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면역세포 치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중에 아마 일본 가셔서 그 주사, 맞으신 분 있을지 몰라요. 많아요. 그 뭐, 그 주사, 그 치료 한번 시작하면 1년에 뭐 한 1억 든다 그럽니다. 예. 뭐, 그리고 뭐, 여행 경비, 뭐, 호텔비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1억 5천만 원 들어가죠. 지금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그거를 여러분,
제가 그 내과를 전공하고 나서 이제 면역학을 내과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면역학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학, 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네, 이거는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미국서 아니 일본 동경 대학에서 면역학을 연구하다가 미국으로 온 그 히로시 나가야라는 동경 대학 그 교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대박 한번 터뜨려 보자. 면역 T세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T세포 가지고 한 근 2년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기에 시험관에 넣어서 원심분리기에 그 돌리면 그렇게 돌리는 RPM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RPM에서 다른 돌리면 그 피 속에 있는 이게 이제 시험관 아니에요? 시험관 이제 피인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돌리면 무거운 거는 제일 뭐예요? 밑바닥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포는 여기서 모이고. 어떤 세포는 여기서 모이고, 그래서 요쯤에 가면 세포들이 모이는 게 이제 여기 T 세포들이에요. T 세포. 그 제일 T 세포 작으니까 제일 작은 가벼운 세포는 여기 모여요. 이게 무슨 세포일까? 제일 작은 세포, 혈소판이라는 세포. 그래서 요거를, 요 모인 거를 딱, 피펫을 딱 넣어가지고, 착 빨아올려요. 요 기술도 좋아야 돼. 그래서, 배양판에 탁 넣으면, 그게 전부 다 T세포예요. 그래서 이 T세포를 배양하면 영양소를 공격하고 배양기에 잘 넣어놓으면 T세포들이 막 세포 분열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썩내게 만들. 네. 그래서 이제 T세포 자극제. 여러 종류의 자극제가 있는데, 그 뭐, 조개에서도 나온 거 있고, 식물, 풀에서도 나온 거 있고, 그걸 줘가지고, 어느 거를 주면 제일 T세포가 성을 많이 내는 거. 그리고 T세포를, 세포 분열을 더 활발하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성 내게 만들어가지고, 요 T세포를 어떻게 환자의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T 세포를 빼가지고 썩내게 만들어가지고 환자는 도로 집어넣어. 그거 제가 여러분 1970년도 말 76년 그때 제가 연구하던 거예요. 그거 지금 해가지고 예 네. 지금 해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게 그거요. 그분도 일본 교수였는데, 역시 일본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효과가 없는 거야. 왜 효과가 없겠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험실에서는 T세포가 성이 나가지고 활발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주입
몸에 다시 집어넣으면 효과가 안 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성이 나서 들어와도 환자의 뇌파가 무슨 파요? 베타파야. 그러면 금방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때, 이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효과가 없는지. 그러다가 이제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아, 이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효력을 발생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예요? 아주 행복한 쥐들. 쥐로 이제 이렇게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받고 그렇죠 사랑하고 행복 생기가 넘쳐야 되지 그냥 세포만 활성화시켜 집어넣어봐야 결국은 그 T 세포의 유전자들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지식과 기술, 거기에 의존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자, 이게 됐으면, 성공했으면, 제가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예, 맨날 술 먹고 막, 아마 바람도 많이 피었겠죠.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타민 C.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비타민 C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막 천지 빼까리로 해놨어. 예? 전라도 말로 하면 막 허발나게 해놨어. 예? 예? 충청도 말로 하면 널브러지게 예? 어디 무엇을 먹든지 막 다. 비타민 C는 섭취될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만큼 하나님은 활성산소를 해독시켜 줄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어디에만 있어요?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건강식은 식물성, 왜? 모든 식물성 음식에 비타민C가 있는데, 동물성 음식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 노화한다. 그래서, 그 미국 애들 어릴 때 보면 피부가 너무너무 곤데, 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이 들었을 때 보면, 그 피부가 육식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피부가 금방 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활성산소를 잘 산화 방지를 시킬 수 있고 맨날 먹었다 하면 그냥 고기만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 참 큰일이에요. 요즘 애들 그렇게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 과일도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비타민 E입니다. E. 비타민 E도 이제 산화방지 물질인데, 이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으냐? 하면 씨눈입니다, 씨눈.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으면
비타민 E 막 떡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강의 안 들어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뉴 스타트만 하면 막 다 풍부히 섭취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무선성 음식에만 있어?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카로테인. 베타 카로테인. 그래서 저는 그 디톡스 켰었는데, 결국 독소를 제거한다. 그 독소를 활성산소로 치면, 그 녹즙 즙 하는 게 나쁘지는 않는데 자꾸 그것만 마시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근데 그렇게 즙을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과잉 섭취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즙을 만들어서 마시다 보면 한 첫날은 마실만해. 아이고 이게 맛있네. 둘째 날 되면 첫날보다는 안 맛있어. 그렇죠. 셋째 날 되면 반 잔만 마시는데 다 못 먹겠어. 넷째 날 되면 뭐예요? 조금밖에 못 마셔. 그래서 한 5일, 6일째 되면 보기가 싫어. 다 그렇게 돼서 왜 너무 과하니까. 네. 똑같은 저런 물질이 들어오면 비타민 C도 질 좋은 물질이지만 결국 과잉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즙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모든 이 산화 방지 물질들이 너무 과잉 섭취가 되어가지고 몸에서 안 받아요. 안 받고 이제 안 받을 때는 그걸 마셨다 하면 뭐요?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즙 생각만 해도 그거는 과잉 섭취가 돼서 그래.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자, 이제 베타카로테인은 뭐냐면 이 주황색 나는 이런 색깔, 즉 당근 색깔 같은 주황색. 주황색 띠는 색 그러니까 이 그래서 뭐 고구마도 이렇게 호박 색깔 뭐 다 뭐 풍부하게 식물성 음식 속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도마도 빨간색 뭐 피마 뭐 하여튼 이 색소들은 식물성 색소들은 어떤 색소를 막론하고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식물성 음식에서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식이라면, 채식이 위주가 돼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 한 점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난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기는 이 뉴스타트 음식을 위주로 하고 여러분이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 정말 고기가 땡겨서 눈 감으면 고기가 보이고 그러면은 조금 잡세요. 조금 많이는 먹지 말고 그래서 그거 뭐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세 번 조금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 그 이제 이 식물성 음식에도 다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브로콜리가 나왔는데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꽤 많아요. 콩 일단 25%. 그래서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힘이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아주 강하게 사람들에게 박혀 있어서 문제지. 그래서 아, 그, 여러분, 코끼리, 소, 말, 이렇게 무거운 것, 이런 거, 구루막 끌고 힘쓰는 동물들은 다 뭐 먹어요? 다 풀 먹는다고. 그래서 왜 풀만 먹으면 힘이 없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불 먹을수록 오래 살아요. 네. 그 육식만 하는 사자 이런 것들은 금방 죽어버려. 한 12년 살면 그냥 완전히 늙어가지고 빌빌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육식하면 첫째 뭐가 없어? 지구력이 없어. 그냥 확 달릴 때 곧 한 5분. 이제, 그러니까, 이, 콩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부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 건강식에서 두부가 참 좋은 거예요. 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름기는 없고, 그래서, 이 두부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종 색깔이 모든 식물성 색소가 다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라면 채식이라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계란, 이제 계란에 대해 저도 옛날에 뉴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는 계란 안 먹었어요. 동물성은 무조건 안 먹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계란은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계란 노른자에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은 잘 올라가지를 않는다. 뭐, 쇠고기, 무슨, 삼겹살, 이런 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계란은 그게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특별한 물질이 계란 속에 더 풍부히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계란을 건강식에 집어넣자. 그래서 계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뭐 한 하루 걸러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이렇게 먹고 뭐 고기 뭐 한 달에 두세 번 그렇게 하면 뭐 힘들 거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크게 박탈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음식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유전자가 자꾸 꺼져.
아이고, 이래 먹어가지고 되겠나. 그 지금, 여러분. 지금, 근데, 그 지금,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막, 너무너무 많이 잡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요, 저는 지금 본부장님이 고민이야. 왜냐, 요즘 식자재비가, 식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비가 지금 다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참가비는 못 올리겠고. 그래서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말을 할 때 다 긍정적으로 바꿔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산화방지물질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런 단백질이 필요 이상으로 섭취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우집에 가서 고기 먹다 그거는 너무 완전히 고기 위주 식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고기 실컷 먹고 나서 밥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밥은 뭐 된장찌개하고 조금만 먹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균형이 완전 깨진 식사예요. 단백질 지방 섭취는 왕창 됐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낮아. 사실은 탄수화물이 적어도 60% 내지 70%는 섭취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먹으면 지방, 단백질 합쳐서 80%가 돼버리고 60, 70%를 섭취해야 될 탄수화물은 20%밖에 섭취 안 해. 그렇게 균형을 깨면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식으로 식생활을 하면 그 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70%, 그 다음에 단백질 15%, 지방 15%. 그래서 균형이 딱 맞으면 세포들이 아주 행복해. 그래서 아 나는 단백질을 좋아, 고기 좋아해. 이렇게 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꼭 같이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는 환경 오염된 환경 공기 속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세포를 괴롭힐 때. 영양소 밸런스가 딱 맞는 경우에는 전체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육식 위주로 깨져 있으면 조금만 오염된 공기나 환경으로부터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금만 건드려도 아이고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암세포가 돼버리자 이래서 암세포로 휙휙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균형이 맞는 이 건강식을 그리고 특히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가운데서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짐 싼다고 이제 고향으로 본래대로 돌아가자. 이래서 회복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식생활도 결국 보니까 이렇게 식물성 음식에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보호에 가장 필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생선 잡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선도 있네. 뭐 계란, 생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2부 세미나 끝나고 다음 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휴양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남아 계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생선 먹어요. 여러분 술자가 많을 때는 생선 할래면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공이모가 생선 구이를 참 구워요. 그래서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채식을 한다는 것이 무슨 극단적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도록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거지. 뭐 병을 고치기 위하여 채식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식 때문에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채식을 하면 영양소 균형이 맞아서 모든 것이 적당히 섭취되기 때문에 생기가 어떻게 잘 와서 유전자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지. 채식 자체가 병 고치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병을 고치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치유하는 것은 생기다.